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가 이번에 KCC 모델이 된 앰비기어스 댄스 컴퍼니입니다. 수성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는 장경민이라고 합니다. 네, 저는 앰비기어스에서 이제 안무를 하고 있는 김보람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전 이혜성입니다. 앰비기어스에서 연극하는 최경훈입니다. 무용수 임소정입니다. 네, 요번에 특히 이제 그 KCC 페인트다 보니까 이런 그 도구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뭔가 이 도구로 함께 춤을 춰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로 해서 각자 이제 맡은 도구를 가지고 뭐 솔로도 만들고 뭐 춤을 좀 만들어서 좀 평소와 되게 다른 형식으로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. 네. 페이시시를 또 이제 춤으로 한번 표현해봤어요. 한번 해볼까요? 네. 자, 준비. 5, 6, 7, 8. 저희 거의 지금 한 일주일 정도 꾸준히 이제 준비하고요, 연습했습니다. 네. 의상 보시면 지금 일단 다들 이 지금 점프슈트라고 하죠. 그래서 위아래가 붙어있는 옷을 입고 있는데 좀 작업복 같은 느낌이에요. 미래지향적인 고스트바스터즈 영화 아시죠? 네, 저희가 이 페인트와 함께 맞서 싸우는 먹개비? 네, 저 그 벽과 맞서 싸우는 네, 고스트바스터즈가 돼서 페인트를 칠하는 네, 영웅이 되는 그런 네, 컨셉의 옷입니다. 왜 참 너무 웃는 거 아니에요?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됐으니까요.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페인트를 사용하고 또 많은 이렇게 작업을 하실 텐데 저희 때문이라도 이렇게 항상 하실 때 좀 춤추듯이 즐겁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TBWA 코리아의 이지훈 국장이고요. 광고 제작의 전반적인 기획부터 아이디어 총 책임을 맡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입니다. 가장 큰 부분은 모델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예전에 이제 기안84를 썼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그 앰비기어스 컴퍼니의 모델을 썼기 때문에 그들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이제 페인트를 정말 신명나게 즐겁게 다양한 소재에 칠하는 모습들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우리 이제 앰비기어스 컴퍼니와 함께 좀 뮤직비디오처럼 그렇지만 분명하게 전달할 부분들, 우리 제품의 장점, 그리고 소재별 특성들, 그리고 페인트가 씌워진다는 이런 부분까지 정보 전달과 함께 뮤직비디오를 한편 보신다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앰비기어스와 함께하는 KCC 페인트. 네, 여러분들 또 새로운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KCC를 검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 앰비기어스 댄스 컴퍼니였습니다. 오, 너무 맛있다.